원우복구 건설 시기와 철이마 시대의 용정신이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의 전구들 마다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전우복구 건설 시기와 철이마 시대의 용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던 천리마 기수들처럼 누구나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고 있으며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성과들을 연이어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우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에 이룩한 위대한 기적, 인류 역사에 룰이 없는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마련된 그 기적은 과연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저의 아버지는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그때가 1951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부르심을 받고 최고 사령부에서 평양시 복구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아버지는 건물 하나, 고리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이 폐허옥에서 아버지는 평양시를 복구한다고 해도 원상대로만 해도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했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지가 설계한 도면을 보아주시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평양시를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조선의 수도답게 세상에서 으뜸 가는 현대적인 도시로 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손까지 하나하나 구워가시면서 평양시 복구건설 계획도를 다시 작성할 때 대한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강산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지만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승리한 조국의 내일이 담겨진 전우복구 건설의 휘황한 설계들을 펼쳐주시어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자의 자부심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오버이 수령님의 세심한 사랑과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은 역사의 유리 없는 참혹한 빈토 위에서도 불사신처럼 날에 초오르게 되었습니다. 1958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적 개조의 역사적 위협을 완성한 그 해에 우리 인민은 실로 반만년 민족사의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할 놀라운 성과들을 연이어 창조 창출했습니다. 격동으로 가득 찬 위대한 시대는 그대로 노래가 되어 세계의 하늘가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전국이 노동계급들과 근로자들은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 한 해 동안에 국가계획 외에 1만 3천여 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였으며 37만여 정도의 농가밭을 수리하는 대자연 개조 사업을 6개월 만에 끝내는 세계적인 변형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우리 장엄한 현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천리마 조선의 기적이라고 불렀으며 인공지구 위성과 같은 속도의 상징이라고 서로들마다 격찬하였습니다. 물론 빈터 위에서 이룩된 창조와 건설의 기적들도 기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안아온 투쟁 정신과 본때는 그 무엇보다 기존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처럼 참혹한 폐허 위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연이어 안아오게 했는지
기양의 한 노류 경우는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오보이 수령님께 드린 맹세를 오길 권리가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속품을 자꾸 풀었다 죄였다 하니 이 열 손가락이 다 닳아져서 조금만 다쳐도 피가 터질 지경이었으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인민들을 남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혁명에 다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을 생각하면 일선을 넣을 수가 없었고 길을 가시다가도 논밭에서 힘든 일을 하는 여성들을 보시면 가슴 아파하시는 오보이 수령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 락으로 여겨졌고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던 때였습니다. 집이 없어 반토굴에서 살고 식량이 부족해서 두강냉이를 먹어야 했던 철마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누구나 신념만은 확고하고 수령에 대한 옥척의 믿음으로 하여 모습은 언제나 밝고 낙천적이었습니다. 욕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총살린 농민들은 세계의 보습과 12개의 호미, 16개의 낟가락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모아 새 생활을 시작했고 발로 돌리는 탈곡기마저도 없어서 손으로 벼를 훑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전후 총살리를 찾으신 오보의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여해하시다가 손으로 벼를 훑고 있는 한교성 농민이 입고 있는 다 해진 속옷을 보시고 정말 종상에 너무도 가슴 아프시어 정말 안색을 흐리시었습니다. 오보의 수령님의 그 동망에 목이 메어서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던 여성 농민이 오보의 수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 다 해진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곁에 수령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비단 옷을 입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우식이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새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기적도 다 창조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조.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가 오고 행복이 온다는 확신. 이것이 그 시대 인민들의 명백하면서도 투철한 신념이고 인생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혁명적 인생관이 위대한 시대의 수많은 기적들을 낳게 했으며 시대의 전진을 더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명곡들도 탄생시켰습니다. 천리만 시대의 우리 건설자들은 7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노력으로 2만 세대의 살림집을 단 한 해 사이에 일도 세우고 14분 만에 한 세대씩 주택을 조립하여 세상을 널렸습니다. 1950년대 우리 평양숙도 창조자들은 99%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100%는 수치다. 300%는 수수하고 500%쯤이면 괜찮다. 이런 배짱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적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증명한 전우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의 용웅들. 년년이 이어오는 그날의 정신은 오늘 새로운 승리를 향해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뜨겁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모습 속에 그
그 시대 사람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빗기고 우리의 피와 녹 속에 그들의 충실성의 정신과 전통이 맹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서국성을 불사르며 맨손으로 첫 드락도르와 첫 자동차를 만들어내던 그때의 천리마 기수들처럼 창조투쟁을 벌이고 혁명의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혁명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농업협동화 방침의 정당성을 실생활로 증명한 그때의 농민들처럼 투쟁하려는 것이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하나같이 자리잡은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전후복구건설 시기야 천리마 시대 용들의 구투쟁 정신을 추억이나 윤희사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대한 그 시대의 창조자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저는 애국일사들인 부모들의 뒤를 이어 그날의 구투쟁 정신을 더욱 꿋꿋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빈터에서 맨손으로 이뜨서던 전후복구건설 시기야 천리마 대거조 시기처럼 어렵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다지고 다져온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당원들이 있는 한 뚫지 못할 고난, 이루가지 못할 승리가 없다고 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이 우리를 선도하고 위대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전통이 우리를 고무하고 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일심단결이 우리의 승리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했던 전 세대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